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이번 단원은 사진 찍기 단원인데요. 네.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네. 정작 사진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죠.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는 게 말을 서로 이렇게 섞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수단이 아닐까. 그러네요. 라는 불순한, 네. 불순불손한 생각을. 언제나 찬스를 놓치지 않으시는. 아니, 뭐, 사실 불순할 것도 없죠. 사람이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왜 불순해? 그럼요. 그렇죠. 네. 저 혼자 뜨끔한. 제 말 저리는. 그렇죠. 이런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네. 자, 사진을 찍어. 주세요. 사진을 떴대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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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아니고 사진을 떴대 이렇게 하나요? 사진. 사진. 사진요. 사진요. 네. 아, 애매모호한 어떤 발음. 그렇죠. 사진을 떴대 구다사이. 사진을 떴대 구다사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단어를 몇 개 더 볼게요. 기념이요? 기네. 기네. 그러면 기념 사진은 기냉샤신. 기냉샤신. 이렇게 한 장은요? 이치마이. 이치마이. 네.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장, 두 장, 세 장 해 볼까요? 이치마이, 니마이, 삼마이. 삼마이. 네. 삼마이는요. 저 왜 웃고 있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왜 웃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 삼마이가 웃기세요? 삼마이는 우리가 보통, 아우, 저 삼마이 저거. 네네네. 요렇게 많이 쓰는 어떤 그런 표현 아닐까요? 아, 근데 그, 뭐, 어원이 그게 삼마이일까요? 삼마이라는 말은 네. 세 장이란 말 말고 다른 표현도 있나요? 삼마이, 삼마이. 모르겠어요. 혹시 1류, 2류, 3류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1류니까 1류가. 아, 2류, 3류? 네. 그냥 3류네요. 3류예요? 3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류, 2류, 3류. 네, 근데 3마이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러게요. 어원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아, 저 3마이 저거. 이게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요? 뭐야? 3류야. 그래서 100엔짜리 3장으로. 싸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단어였는지, 삼마이. 말씀드려도 되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네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단어인데, 네? 일본어 단어였어요. 네. 아, 저런 말이 정말 있을까 싶어서, 네? 일본어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진짜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아버지가 쓰시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이 일본어가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아하.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단어였나요? 아, 그게 시로또라는. 네. 그건데, 저희 아빠가 되게 초짜, 뭐 이런 식의 뜻으로 그 단어를 쓰셨었거든요. 아, 예, 이런 시로또. 네, 이런 시로또 같은이라고. 뭐 아버지 항상 그런 말을 쓰셨어요. 초짜 같은이라고. 네, 근데 그거 찾아보니까 약간 좀도둑, 뭐 예, 그 어리버리한 도둑,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산마이는 네.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표현이다. 네. 야, 그러면 이참에 이것을 한국어에 편입시키자. 그렇죠. 그러면 일본 말이 아닌데 뭘? 이거 한국어 대사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마이가요? 네. 그러게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자, 그렇고요. 한 개, 두 개, 세 개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네. 있고, 있고, 산고. 있고, 있고, 산고. 이치마이, 니마이, 산마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한 장, 두 장, 세 장. 자,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요. 좀또 사진을 떴대 그래마센까? 좀또가 조금 네. 사진을 떴대 떴대 구다사이가 아니라 그래마센까? 그래마센까? 네, 이건 아주 부드럽게 부탁을 드리는 말이죠. 구다사이 하면은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지만 그래마센까 하면 찍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구다사이를 네. 넘어서 이제 구레마센까를 네. 배워봤네요. 구레마센까. 한 장 더.
뭐 잊지 마이 더 떼 구다사이. 뭐 잊지 마이. 뭐 잊지 마이. 한 장 더. 더 한 장이네요. 네, 그렇죠. 아, 우리말로는 한 장 더지만 일본어로는 더 한 장. 더 한 장. 네. 뭐 잊지 마이. 더 한 장 더 떼 구다사이. 네. 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샤신을 뭐 찍어주세요라든가 이런 말 하실 때는 항상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스미마셍. 스미마셍. 이 들어가야겠죠. 네, 스미마셍. 정중하게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고 카메라를 넘기면 네. 하나 둘 반에 돌아서서 달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일본은 아마 아니겠죠. 아닐 것 같아요. 일본은 아마 아니겠지만 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는 항상 네. 여자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아, 네. 예.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렇죠. 사진의 퀄리티가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카메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항상 여자한테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느냐 오해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런 이유가 있다. 하긴 중국에 산 저희 친오빠가 그냥 길을 걷고 그 핸드폰을 손에 들고 걷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핸드폰을 네네. 어떤 중국 사람이 네. 우다다다 달려와가지고 네. 딱 낚아채갖고 도망가는데 덥석 잡았다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어이없이 와 채가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그런데 우다다다 달려와서 네. 낚아채간 중국 사람 대단하지만 네. 그러면 보통 그냥 벙찌지. 네, 진짜 벙찌는데 정말 자기도 어디서 그런 스피드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잡은 게 참 대단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고무고무 팔. 잡았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너무 놀래고 무서웠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랬겠네요. 잡은 네. 다음에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샤시노 토떼 구다사이. 샤시노 토떼 구다사이. 까지 배워봤네요. 네. 자, 그러면, 자네. 자네.